정확히 표출이 뭐라고 했으니까 일단 삼각형, 이거 서술에서 자주 나와. 자, 삼각형에서 점 A의 좌표를 x1, y1, 점 B의 좌표를 x2, y2, 점 C의 좌표를 x3, y3라고 일단 놓고, 이 어떤 삼각형 안에 어떤 점 하나 P라는 애가 있는데 그냥 점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위치야. P가 주인공이잖아. 그래서 P가 뭐 대충 어떤 놈의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되려면 이렇게 멀리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.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여기, 근데 여기 놓고 여기 놓고 C는 똑같아요. P를 여기에 놓고 x, y라고 놓을게. 얘가 주인공이니까 지금. 그럼 이 길이랑 제곱의 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식을 적읍시다. PA의 제곱은 x 마이너스 x1의 완전제곱, y 마이너스 y1. 이라줄게. x 마이너스 x1의 완전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y1의 완전제곱. 얘는 x 마이너스 x, 이 길이는 x 마이너스 x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y2의 완전제곱. 이 길이의 제곱은 x 마이너스 x3의 완전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y3의 완전제곱. 자, 이거 이 전체를 다 더한 것의 최소값을 묻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너의 x 마이너스의 완전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하면 이 길이는 x가 얼마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가지는 거야? 이 길이가 만약에 3분의 1이라고 해보자. 3분의 1b가 x가 얼마일 때 이 길이의 최소값이 언제니라고 물어본다면 x가 1일 때 길이의 최소값이 온 거잖아. 나한테 지금 길이의 최소값을 물어보면 이 값이 중요한 거고 얘가 제일 작을 때 x가 얼마니라고 물어보면 이것만 중요한 거잖아. 맞죠? 그럼 지금 이 전체 다 더한 게 요 놈인데 얘를 l이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l이야. 얘의 최소값, 이 길이 다 더한 것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길이 다 더한 게 최소값일 때 점 P의 위치, 즉 X랑 Y가 언제니라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. 그럼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이놈이 궁금한 거지 얘는 궁금한 게 아닌 거라고요. 자, 그럼 우리 이런 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9라고 이거 전개돼 있을 때 꼭지점의 X좌표만 궁금할 때 마이너스 2A분의 B 바로 쓰면 이거 나오잖아, 그치? 열심히 표준형으로 바꿀 필요가 없었다고요. 얘도 마찬가지. X의 제곱, X의 제곱, X의 제곱이니까 3X의 제곱.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 X1의 X, 여기에서 마이너스 2 X2의 X, 여기에서 마이너스 2 X3의 X니까 마이너스 2 앞으로 빼면 X1 플러스 X2 플러스 X3의 X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. 그러니까 지금 X에 대한 2차랑 X의 입장에서 1차만 정리를 한 거야. 여기까지 돼요. 그 다음에 상수항 x1의 제곱, x2의 제곱, x3의 제곱 이런 건 적지도 말자고. 왜냐면 나 지금 이게 궁금한 게 아니거든. 2차랑 1차만 알면 된단 말이야. 이해되지? 우리 뒤에는 계산하지 맙시다. 그 다음 y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3y의 제곱. 마찬가지 마이너스 2 y1의 y, 마이너스 2 y2의 y, 마이너스 2 y3의 y니까 마이너스 2 앞으로 빼면 y1 플러스 y2 플러스 y3의 y. 이 뒤에는 계산도 안 할 거라고요. 이해돼? 자, 이렇게 됐을 때 x에 대한 2차, y에 대한 2차라고요. 그럼 최소값을 가지는 거는 얘를 표준형으로 원래 정리하겠지. 근데 우리는 지금 그 표준형으로 정리했을 때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표준형에서 꼭지점의 x값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한 거 분에 얘가 1차 앞에 있는 개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. 됐죠? 그래서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가 나온단 말이야. 그래서 x가 이거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가지는 건데 그 얼마는 지금 궁금하지가 않은 거라고. 얘도 마찬가지 y는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2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라서 결국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가 된다는 거죠. 됐어? 그래서 y 보존해제 x 좌표끼리 다 더해서 3 남은 놈, y 좌표끼리 다 더해서 3 남은 놈. 그래서 뭐 무게중심일 때가 제일 짧을 때 나가 나오는 거 있죠.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.